네, 뉴스 있는 기업 네 가지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입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이 19%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 원대로 7% 증가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깜짝 실적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해외 식품 사업과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 이익이 크게 늘었는데요. 식품의 경우 비비고의 주도로 해외 판매가 크게 성장하면서 실적을 주도했고요. 판매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익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바이오 부문에서는 주력 제품인 아미노산이 북미와 유럽 등에서 판매가 확대됐고요. 다만 FNC 선과는 좋지 않았는데요. 사료 그리고 축산 쪽 부문입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93% 급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있는 기업은 하림입니다. 제노포커스를 인수해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노포커스의 지분 34%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하림 측이 인수를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경영진끼리 몇 차례 만나서 논의를 이미 진전을 시켰고 하림 측의 인수 의지가 현재 강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노포커스는 효소를 만들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하림이 제노포커스를 인수하게 되면 효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하림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180억 원대로 전년 대비 100% 늘었고요. 매출액은 3,510억 원대로 36% 증가했습니다. 하림 측은 새로 지은 스마트 공장의 생산성이 올라갔고 생계 가격도 오르면서 실적이 늘었다고 밝혔고요. 다만 환율이 오르면서 원자재 부담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피 인수자인 제노포커스는 시간내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하림 역시 시간외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있는 기업도 만나보시죠. 소녀시대가 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3일 전 공개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이미 조회수 1,400만회를 돌파했는데요. 지난달 슈퍼주니어에 이어서 소녀시대까지 SM 노장이 이렇게 줄줄이 출격하면서 기대감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새 음원은 발매 직후에 아이튠즈의 톱 앨범 차트 31개국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에스파의 컴백에 이어서 NCT 127까지 9월 컴백을 예고하면서 3분기 SM의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M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광야 클럽이 현재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정식 오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별도 실적뿐 아니라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증권가에서 제시된 SM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10만 천 원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있는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기업 한섬도 골프웨어 시장에 진출합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랑방과 손잡았는데요. 이 골프웨어 중에서도 중저가가 아닌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현대백화점의 계열사인 만큼 현대백화점 지점 4곳에서 이번 달 안에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6월에는 한섬이 자체 화장품 오에라를 런칭했는데요. 아직은 비중이 작지만 화장품 쪽에서도 외형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에라는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해서 현재 인증 시스템 등록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2분기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한섬의 실적도 함께 증가할 전망입니다. 매출액 예상치는 전년 대비 13% 증가, 영업이익은 24% 증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섬 실적은 오늘 발표되니까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한섬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방어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저가 매수 접근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있는 기업 4가지 살펴봤습니다.